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피스텔로 본다면 일반인들이 출입이 어려운 고급 오피스텔에다가 비밀스럽게 매장을 차려놓고 운영을 해온 거죠. 바로 여기가 피의자 일당이 고급 명품샵처럼 꾸며놓고 영업을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새로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건물인데다 오피스텔 입구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는데요. 게이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신분증하고 이제 신원 파악 다 한 후에 이제 통과를 시키고요. 올라오시면 또 연결 통로가 있어요. 연결 통로에서 또 이제 비밀번호를 찍으셔야 돼요. 통로에서? 예. CCTV로 24시간 감시는 물론 겹겹이 출입카드가 있어야만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까다로운 보안 절차 때문에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이들은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외국인들이 의심받을 것까지도 계산을 했습니다. 호텔로 직접 배달을 해주거나 국제 특급 우편을 이용해서 치밀하게 경찰의 눈을 피한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영업을 했는데도 손님을 끌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가이드가 모셔오는 일본 관광객 손님 그 사람들한테만 조직적이군요. 네, 여행객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가이드들에게는 가짜 명품이 또 하나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산이 뭐 비싸다 근데 똑같다 이러면 듣고 왔으니까 물어보는데 저희도 찾고 싶어요. 왜냐면 인도 사람들 많이 물어봐요. 손방망이 처벌로는 가짜 명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 관광객을 속이는 한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강력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 끼에 12,000원, 시중보다 두 배는 더 비싼 휴게소 식당, 그 이유는 뭘까요? 최근 비싼 밥값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 휴게소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메뉴를 따로 주문하지 않고 먹고 싶은 반찬만 골라 먹을 수 있는 자율배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반찬 한 개당 가격을 따로 매기고 있어서 어떤 메뉴를 고르느냐에 따라 식사값은 천차만별인데요. 제작진이 1인분의 메뉴를 만들어봤습니다. 예. 12,700원. 한 끼 밥값에 12,700원. 비싼데요. 각각 금액이 다른 밥과 예. 국, 반찬 다섯 가지에 대한 음식값치고는 조금 비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요. 조금이 아닌데요. 제가 직접 조금 전에 휴게소 식당에서 12,700원을 주고 구입한 음식들입니다. 예. 과연 이 일반 음식점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손님들한테 어느 정도의 가격을 받으시겠습니까? 저희 가격은요? 한 7,000원? 한 5,000원 정도 하면은 네, 이게 정상이죠. 7,000원. 예. 자, 10년 이상 경력의 식당 업주들의 평균 가격 6,000원. 제가 지금 이거 구입해온 가격이 정확히 12,700원이거든요? 비싸다고 느끼세요? 비싸죠. 너무 비싸요. 저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요. 예, 많이 비쌉니다. 자, 휴게소 관계자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비싸 볼 수도 있어요. 일반 가게 식당에서 한 달에 쓰는 전기세, 식료세, 물세 이런 게 얼마 안 나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안 돼요. 전부 상수로 쓰는데 화장실 물도 전부 상수로 써요. 그럼 화장실 고객에 들어가서 쓰시는 화장기 값만은 한 달에 9,000만 원 들어가죠. 일반 고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처리 비용만 해도 일주일에 거의 100만 원 들어가요. 자, 결국 음식값에는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손실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얘긴데요. 한국도로공사를 대신해 민간업체에서 각 매장을 임대형으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고 여기 고객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다 들어서 저희 고객을 다 사드신다고 100% 다 사드린다면 저희도 담요 방면에서 아까 말씀 싸게 해드릴 수 있지만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여기 가격이 그냥 휴게소 치고는 아주 적당하다고 보시면 그렇죠. 고객들이 어디 가면 이런 가격 안 나오냐, 학교라도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나, 누가 비싸잖아, 나는 이렇게 맛있었나. 그러니까 대다수의 고객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관계자의 말대로 이용자들도 같은 생각일까요? 혼자 먹기는 부담이 가는 거 비합리적인 휴게소 음식값 해결 방안은 없는 걸까요? 용량을 세분화해서 혼자서 먹을 때 식단을 좀 싸게 드실 수 있게 하고요. 또 세트 메뉴 이런 것도 이제 좀 게시를 하고 홍보를 해서 싸게 드실 수 있도록 좀 마련할까 합니다. 업체만을 위한 가격 정책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가격 기준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이 친자 확인. 그런데 이 건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슨 연구일까요?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은 한 남성. 와이프가?